정객 부부 파이팅! 아! 우리 아내분께서 왜 팀명이 검객 부부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서 사업하다가 시골에를 나가서 사는 지가 지금 13년 됐어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무 떼는 거를 장작을 해다 떼재요. 죽은 나무 갖다가. 장작해서. 그런데 날더러 나무 패라 그러고 같이 나무하자 그러고 톱질하는 거 날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할 게 없나 그러고 운동할 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대더니 어느 날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검도를 해러 춘천에 가재요. 어머나. 그래갖고 둘이 검도를 한 지가 벌써 6년 됐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1단을 2년 전에 땄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장작을 제가 엄청 잘 패요. 할아버지보다 더 잘 패요. 화학산. 예. 네. 거기 이제 북배산이라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북배산에서 그러니까 약 한 육부능선에서 살거든. 육부능선에. 아주 산골짜기야. 장작이 필요하겠네. 예. 아니, 장작이 필요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예.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 아, 뭐 이웃집도 없고 없대. 달랑 집 한 채. 아유, 그렇구나. 두 분이 이제 부부시잖아요. 네. 같이 살다 보면 티격태격 싸우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두 분이 싸우실 때 막대기를 들고 싸우시는지. 막대기를 들고 싸우시는지. 안 싸워요? 우리는 단일할 때 아니면 안 싸워요. 하여튼 요즘에도 지금까지 여지껏은 멧돼지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요. 멧돼지하고. 멧돼지 때문에요? 멧돼지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곡식이 나만 하진 않아. 멧돼지 때문에요? 응. 멧돼지가 고구마, 아주 고구마 캐먹는데 요만한 거 다 캐먹어. 그 놈은 또 조금 이게 큰 건 안 먹어. 오! 요런 거, 요런 거. 심으로 걸면 안 된 거를 안 된 거.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렇지. 내리려고 하는 이제 또 옥수수. 옥수수는 그냥 따먹는 거 아니야. 자빠트려가지고 진이게고 따먹어요. 또 그것도 익은 건 안 따먹어요. 그러면 그 육부능선에 한 가구밖에 없는데 참 좋은데 거기 사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방송 때문에 내려와 계시면 그것도 멧돼지가 먹, 옥수수 먹고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니, 그래서 우리 그 개가 지켜줄 거야. 개가 7마리나 있어.